인터넷 기계.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를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기계. 아, 이번에 그 새로 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송국보다도 더 이 복잡하다고들 시스템이. 이분은 실장님은 비디오, 여긴 자막, 여기는 인터넷, 전 오디오. 이 분야가 달라요. 이게 기본이 네 사람 있어야 되고 밖에 외부에 도우미 거사님이 또 층마다 계셔야 돼요. 4층, 3층, 2층까지 뭐 도량까지.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잘 알아서 제대로 좀 뭔가를 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그게 우리가 잘 연결을 했다고 해도 설치를 했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문을 창문을 닫고 방송을 이제 법회를 한다는 거 그런 가정하에서 했었는데 창문을 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소리가 다르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 소리, 뭐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영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음향 테스트는 잘 된 거예요, 스님? 네. 댓글에 천수경 자막 나오면 좋겠습니다. 선곡가 가사 자막 나오면 좋겠습니다. 스님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당 전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맞춤 서비스를 계속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아,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KBS나 MBC 방송국인 것처럼 욕을 하시는 게 아니 우린 그런 방송국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해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하나의 전체가 알고 보면 진짜 방송국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네. 바꿔봤어요. 지금 저기 띄우는 거. 예, 예. 그걸로 바꿔가지고. 예, 예. 자막기. 자막 담당이죠, 자막. 그 글씨 있잖아요. 예. 그걸 내가 직접 치죠. 주로 이제 합창할 때 가사. 가사가 주로 이제. 지금 칠석백종 특별정진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 예불이 7시에 방송이 나가지만 그 전에 30분 전에 인터넷으로 예불 전에 내보내고. 이게 중계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하고 이 핸드폰이 우리가 방송 나가는 걸 보는 거고. 29분입니다. 스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기소탕에 후식이 와요. 됐다면 재생을 누르면 시청자 반응 신경당 소리 잘 나옵니다. 한 20년 됐어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방송 시설을 할 때 큰 스님께서 그 5층에 올려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큰 스님 법문의 뜻을 정확히 그것만 전달되는 수준이면 된다 이렇게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일이 아니라 수행이니까 법회 준비를 하면서 주인공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네가 하는 거다. 이 5층 법당서부터 저 아래 모든 기계라든가 건물에 돌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거고 또 거기 오는 신도분들한테 그 법문이 심신에 파고 들어가지고 일체 그 속에 있는 내면 중생들이 제도되게 해라. 법회는 각 층의 신도분들 가서 앉은 걸 뒷모습을 보면 전부 고정되어 있는 그 불상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감동이고 감동이죠.
법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시절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동참하셔서 그런 마음 달래시고요. 항상 어디 계시나 주인공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사나운 방송실 화이팅! 화이팅!